잠은 안 자고 낑낑대며 상자를 끌고 가는 황섭이. 봐봐 한번. 정말. 사당에서 공부하는 중학생 형이 초등학교 때 본 책이라며 황섭이에게 선물을 한 것이다. 오, 무덤이야. 온식이야, 이거. 누구 보라고 준 거예요? 네? 저요. 원래 이런 책을 좋아해요? 황섭이는? 네. 원래도 호기심이 많은데 황섭이가 좋아하는 공룡책이라니.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다. 이거 모든 열정되어 사라져버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진 무조건 뛰어놀라는 부모님 말씀 따라 열심히 놀기만 했던 황섭인 얼마 전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수께끼와 신비와 의문 쌓여 있습니다. 여기 책 읽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뭐 재밌지. 60플러스 후기 유럽. 저기 올 본거장도 저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저 좀 그 공부 좀 뭘 가르쳐야 되겠라고 애를 태워서 한데 이제 요 밑에 사모님이 되면 올 봄부터 시작 가르치는데 그만 대반지 알아보는 게 요새는 뭐 어디서 뭐 오면 막 뒤다보고 일러 사는 거 보면 어찌 기특하고 이쁜지. 브라케로 글자를 배우면서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진 황섭이. 곁에서 들어주는 할머니가 있어 읽는 맛이 더 좋다. 6미터.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황섭이가 꽃단장을 한다. 황섭. 네? 오늘 어디 갔네 이렇게 얼굴이 깨끗이 씻어요? 황섭아, 이야기해. 괜찮아? 뭐라? 아니,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만 학교에 가요. 그래도 되잖아. 오빠부터 신어야 하네. 내 것도 내놓아라. 오늘 좀 어떠세요? 네. 아, 너 자꾸 내 거 신을래. 네 거 여기 있잖아. 얼굴 표정은 별론데. 오늘은 황섭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자기 걸 내버려두고 형의 새 양말을 신는다. 어? 황섭이 형 몇 점이 지금? 왜? 황섭이 형 부럽지? 네. 왜 부러워? 아. 왜? 학교 가서 부럽지? 혹시 부럽다는 말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빨리 학교 가고 싶은데. 어, 맥섭이도 빨리 학교 가고 싶어? 혹시 옷을 입었다 싶더니 학교에 메고 다닐 가방을 슬쩍 걸쳐본다. 이러니 제법 학생 같다. 남자는 양말을 잘 신던. 형이 쓰던 걸 물려받았는데도 새 것이 탐나기는커녕 좋기만 하다. 엄마는 나간다. 가방 메고 형들 학교 갔는데 같이 차 타고 갔다가 이제 형들은 학교 앞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자기도 또 다시 집에 왔죠 뭐. 아빠랑 차 타고. 학교를 엄청 가고 싶어한대요. 했나봐요. 예, 이제 유치원을 안 보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당의 형들하고 자기 형하고 다 가는데 아무 그 가고 싶겠죠. 어린아이 마음에. 됐어봐. 형은 학교 갔다 올게. 띠도 간다는데 학교 갔다 올게. 울음보가 곧 터질 태세다. 우리 백성이도 빨리빨리 커서 학교 갔다 학교 와야지. 네. 밥 많이 먹고 수수 크세요. 황섭아 잘 갔다 와. 다녀오겠습니다. 아침까진 기분이 들떠있더니 막상 차를 타니 얌전해진 황섭이. 살짝 긴장이 되는 눈치다. 우리 황섭이 학교 가는 날이라고 날씨가 이렇게 좋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11명. 야, 복식 수업 안 해도 되겠네. 막상 선생님을 보자 얼굴이 굳는다. 필요한 서류를 내고.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들을 뵙고 나니 이제야 제대로 실감이 나나 보다. 내년에 한석이 이제 입학하면 한석이 공부하게 될 교실이야. 여기는 선생님 자리. 어? 여기도 선생님 자리. 네. 내년에는 황섭이는 야. 책상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애들이 11명이나 돼서. 네. 얼마나 가고 싶었던 학교던가.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다 이제 공부는 뭐 지가 타고난 만큼 할 거고 머리가 나쁘게 타고났으면은 좀 둔하게 할 거고 영리하게 타고났으면 잘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건강하게나 컸으면 좋겠어요. 이제 빈 가방 누가 안 오고 이제 가방에 책 넣어 가지고 오면 되는데. 네. 잘할 수 있지 우리 학생이 또 이제 내년에 내년이 아니다. 가방에. 뭐 물어봤어? 학교 선생님 혹시 얼굴 보셨어요? 어? 선생님 하면 저 내 나이 현재 1학년 다니는 선생님, 교무 선생님. 아, 근데 왜 쑥스럽나? 학교 선생님 뭐라 하셨는데? 열심히 다니세요. 응? 쑥스러워? 어? 어머니가 좋아서? 네. 어머니가 황섭이 좋아. 역시 엄마 품이 편하고 좋다. 엑서비는 안 될 것 같다고. 울고 물고 오만 터질까. 그리고 그날 오후. 갔다 여기 다시 올 수 있겠지요? 네, 올 수 있어요. 조! 조! 엑서비야. 엑서비야. 아버지 따라 설치 가볼까? 네. 막내 백서비까지 데리고 강훈장이 길을 나선다. 큰아들 구섭이가 뒤집기도 못하는 갓난아기 때 내려와 어느새 새 아들을 둔 아빠가 됐다. 물질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고향에 내려온 지 10년. 강원장은 자신이 꿈꿔온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아버지, 근데요, 대나무 딱 하나를요, 자기가 정하고 막 2, 30년 동안 기르면서 옆에 자라는 대나무를 다 죽이면요, 그 대나무가 2, 30년 동안 기르는 동안 그 대나무 꽃 피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알 수가 있나? 보세요. 대나무 꽃은 죽을 때 피는 건데. 예. 그 대나무 그거 하나 살리려고 다른 거 다 죽이면은 그 대나무들 살 수 있겠나? 네 혼자 구석이 네 혼자 살 수 있겠나? 서당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새 아들은 뒷전으로 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곁엔 언제나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다. 이리 와, 백수아. 현진. 하나. 손 뻗으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곳. 그게 강훈장이 바라는 아빠의 위치다. 와, 아버지 손 잡는 게 좋지. 안 힘들지 그러니까, 그지? 네. 자, 너 학교 보인다. 학교 보인다. 이 바위가 치고 변한 곳.